신원이 형 진지해지면 입술을 이렇게 합니다. 봐봐요. 귀여워. 큰 아기가 왔습니다. Hi baby. 불가리에요. 기타 부셔라! 후이의 브이로그 후이의 브이로그 신호의 한번 해주세요. 네.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제발요. 어머머. 제발요. 어머머. 제발요. 한 번만 해주세요. 오 마이 갓. 에이. 오래 오래 그 소리가 내게 살고 싶어 매일매일 그 소리가 내게 너와 나와
안녕. 홍석이. 맞네. 맞죠, 세훈이야. 저는 원래 이제 합격의 사나이 키노는 제 무대를 보고 영감을 받았을 정도예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제가 유니버스한테 꽁꽁 숨기려고 비니 여기까지 쓰고 뒷머리도 다 감추고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이 첫 깜짝 공개다. 유니버스한테 예쁜 모습 보이려고 예쁘게 염색했으니까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려 어제 12시에 저희 파도 앨범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썸머 베케이션 콘서트 첫날이고요. 떨리네요. 무대는 서도 떨리는 것 같은데 오늘 콘서트 그리고 내일 콘서트까지 준비 잘한 만큼 좀 재밌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해바라기의 약속이 함께 보낸 여름을 평생 죽을 때까지 소중히 기억하고 간직하겠다는 뜻을 담은 곡이라는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우리 이번 콘서트랑 너무 잘 맞는 것 같다 싶어서 곡을 고르게 됐고, 솔로곡 부를 때 제 온 마음을 담아서 유니버스한테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한번 차분히 진심을 잘 담아볼게요. 일렉 기타를 산 지 1년 넘었을 텐데 드디어 데뷔를 합니다. 무조건 좋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맨날 인스타랑 라이브로 보여주다가 실물로 보는 게 아마 처음일 거예요, 유니버스들이. 그거 좀 기대되는 것 같아요. 첫 소개를 시켜줄 수 있다는 생각에 좀 도끼도끼합니다. 긴장돼가지고 컵라면 하나 먹어야겠어요. 공연 전에 제가 많이는 안 먹고 조금만 힘을 내기 위해서 살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전 후이의 식단입니다. 진짜 뭐가 없죠? 아, 이건 못 참을 것 같은데? 이게 뭐야 근데? 치즈야? 배 아프면 어떡해? 그러니까 속았을까봐. 아니 오바야. 한 입만 먹을까? 우리 어머니가 제 생일날에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사실 제가 끓인 게 아니고 풀땡원에서. 아니지, 끓여온 건 여원이죠. 저는 그 정성 너무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아유, 생일날 미역국 먹어야지. 맛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성품스러운 맛이었어요. 그거 대기업 맛 아니었어요? 대기업. 대기업. 맛은 대기업의 맛이었지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원이의 정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맛있었다. 근데 그냥 뭔가 귀엽잖아요. 형 미역국 못 먹으니까 한번 챙겨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완전 감동받았습니다. 딱 먹고 올라가서 빡 모든 거 쏟아내고 Let's go. 네.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가장 기대되는 무대는 일단 기대되는 무대! 기대되는 무대. 멤버들, 솔로 무대들 다 기대되고 도라에몽! 너희가 이렇게 착해요. 뒤에서 계속 이렇게 신호를 줘도 저만 얘기하면 다른 멤버들 서운해할까봐 또 그렇게 얘기 못해요. 제일 기대되는 무대가 뭔지 알아? 뭔데? 오아시스. 그래서 가장 기대되는 무대가 뭔지 알아? 가장 기대되는 무대? 아, 그래도 신토불이.
오케이. 팀곡으로 하는 신토부리. 오케이. 솔로는? 솔로 홍성. 오케이. 이렇게 제 책에 침을 하고 있어. 왜 한숨 쉬세요? 아니야, 그러니까 좀 떨려서. 떨려서. 와, 귀엽네. 이렇게 봐, 나한테 가슴. 나도 떨렸어. 떨려? 좀 만지지 마세요. 아니, 만져보라면서요. 오늘 멋있게 한번 해보자. 네. 어서 할게.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화이팅이에요, 여러분. 야, 알아서 한번 잘해보자. 야, 여기서 화이팅 하고 가자, 우리. 자, 알아서 하자. 아, 네. 알아서 화이팅. 야, 화이팅 알아서 할게. 아, 한번 하자. 오늘 내가 한번 외칠게. 화이팅. 재밌게 한번 시원하게. 시원하게. 여름이니까 여름이니까. 무조건 더울 거야. 무조건 더울 거야. 덥겠지만 우리 유니버스 분들, 우리 팬분들 위해서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자. 알겠습니다. 아래 위. 아래. 하지만 아, 위 할까? 자, 두 이거 이거 이거. 아, 네. 5분 뒤에 다시 하자. 5분 뒤에 다시 하자. 아, 다시 하자. 다른 사람이 이 어떤 일로 하고 다시 하자. 이거 그냥 비하인드 마지막에 그냥 우석이가 했다. 우석이도 한번 했었다. 와,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네요. 본인의 시간이나 이런 거를 좀 내서 온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게 진짜 열심히 해볼게요. 나중에 이거 영상 올라가면은 댓글에 오늘 공연 본 사람들 어땠는지 한번 남겨주세요. 아니, 옷 만질려고 했던 것 같아. 잘하고 올게요. 안 골아졌어. 전생이 모든 배타이 너
그렇구나잉. 와와와와 그렇구나잉. 나는 회띵이 형 생일 파티인 줄 알았어. 진짜. 하나 둘 셋 니 니지 노 요 니 카가야쿠 세 노 바 바라 노 요 니 우츠쿠시 세 노 스 스테키 다메타 이나 비키니쿠 데스. 이제 세고 나왔습니다. 배고파요. 재밌게 놀았어요. 배고파. 저희 이제 첫날 공연 끝났고요. 분위기 너무 좋았고 드디어 말해버렸습니다. 이제 더 내일 불 사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당분간 마지막 콘서트입니다. 오늘 기타를 너무 열심히 쳐가지고 피났어. 살이 뻑가졌습니다 기타에. 이게 사실 늘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뭔가 소리를 질러주고 노래 불러주시긴 하잖아요.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뭔가 노래를 따라 부른다는 형태가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을 텐데 늘 새롭고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점점 감사하게 되는 거 사랑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내일도 잘하고 올게요. 하나 둘 셋! 댄타스틱! 안녕하세요 민호입니다. 아 저희 콘서트 네. 첫째 날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콘서트 처음으로 파도를 공유했습니다. 아 민호씨 어땠어요? 아 사실 네. 저는 조금 너무 좀 떨려서 맞아. 집중하느라고 팬분들의 반응을 좀 체크를 못했어요. 아, 그래서 첫 무대가 뭐 그렇죠. 내일은 좀 여유롭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팬분들 반응을 한번 보려고 파도 무대를. 저는 이번 파도 첫 공개에 있어 후이씨의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네. 그 가장 중요한 저희 회실의 파트가 있거든요. 아 기대된다. 여기 하이라이트. 파도들을 아, 네. 그분들 앞에 틀려가지고 진짜요? 나 몰랐어. 팬분들 앞에 계시니까 뭔가 더 멋있는 다른 거 하고 싶었구나. 네. 아, 포즈를 있어. 바꿨는데 그 다음 춤을 까먹었어. 아, 그럴 수 있지. 근데 포즈 얘기하니까 또 포즈 뺏기. 오늘 미국 이 곡은 이제부터 제 겁니다. 소리 컸어요. 야, 소리가 진짜 야 너무 크더라 형. 오늘 중에 환호성이 가장 컸어. 저도 7년의 시간 동안 들어본 환호성 중에 가장 컸어. 오늘 공연 진짜 너무 재밌었고 네, 사실 재밌었어요. 마지막까지 뭐 하나 버릴 거 없는 무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와! 내일 또 얼마나 재밌을까? 우와! 여름이다 인 줄 알았어. 자 내일도 진짜 저희가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최고의 공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